자, 문법 문제에서 병렬 구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, 여러분. 이렇게 기억할게요. 등이 접속사 뒤에 밑줄이 쫙 들어가 있다. 등이 접속사 뒤에 밑줄 쫙. 대부분 뭘 묻는 문제?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. 간접 의문문과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간접 의문문의 어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조금 특이하게 어순이 가는 경우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.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세 번째. 일치와 관련한 문제에서요. 주어 동사의 수일치, 대명사의 수일치 전부 자주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요. 마지막으로 동격의 대과 관계대명사 위치를 비교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뒷문장 구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쓰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어법적으로 정리할게요.